저는 의과대학 다니면서는 이렇게 관심 있는 과가 많진 않았는데, 아기가 좀 아파서 태어나서 이제 김영쌤한테 진료를 보고, 그러고 나서 좀그 산모 케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기 피투스일 때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산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출산은, 저는 사실 질식구만 하지 않고 이제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두 개가 이제 질식구만은 출산 전에 고통이 좀더 심하고, 이제 섹션을 하면 이제 출산 후에 고통이 심한데, 어느 고통이든지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는 폐에 물이 차서 이제 뱃속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케어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었고요. 이제 김영생님 팔로우하면서 이제 계속 폐에서 물을 빼주는 시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제가 아기 생각해서 이제 조금 더 참는 거죠. 뭐 시술할 때 고통이 있어도 아기도 또뭐 신경 발달하진 않았겠지만 고통이 있을 테니까 그걸 좀더 참았던 거지. 제가 따로 지식이 더 있어서 아기한테 더 사실 해줄 수 필요가 없죠.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환자를, 그러니까 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환자 자체로 보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고통을 그냥 저에 이입하지 말고 환자 그 자체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산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라면 좀더 참을 수 있을 텐데라고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환자가 이렇게 좀 아프다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좀 참을성이 많아서, 산소는 참을성이 많아서 이제 아프다고 하면 왜 아픈지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왜 아프다고 하는 거를 뭐그 정도면 참을만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픈 거를 환자 입장에서 잘 생각해줄 수 있는 이렇게